때는 바야흐로 1988년 독보적인 여신 외모로 쌍문동 남정네들 뿐 아니라 전국에 남심을 훔쳐간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이미연. 그녀가 당시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걸린 시간 단 15초. 바로 이 광고 덕분이었습니다. 그래, 그래. 이거. 아우, 표정 봐. 저 남자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. 표정 봐. 네. 나오면 1초라도 놓칠세라 시선 고정. 이미연이 우리 누나면 얼마나 좋을까. 1987년 17살의 나이에 미스 녹대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연예계에 데뷔한 이미연은 이후 갓땡 초콜릿 광고뿐 아니라 녹대 제거의 노타땡 껌 광고 모델로도 활약했는데요. 저 광고에서 풋풋하고 앳된 외모와 청순한 분위기를 발산하며 이미연 껌 광고로 남성들의 마음을 쿵쾅쿵쾅 거리게 만들었습니다. 1989년 개봉된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에서는 그야말로 1등만을 강요받는 모범생 이은주 역을 맡아 공부만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 와 같은 명대사를 남기며 제26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당대 최고의 하이틴 스타로 자리매김했죠. 자 이렇게 드라마, 영화, 광고를 넘나들며 남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원조 국민 첫사랑 이미연. 지금까지도 세월을 비껴간 듯한 아름다운 외모로 남자 스타들의 이상형으로 자주 손꼽히곤 합니다.